장애인을 비롯해 교통약자들이 시내버스를 타기는 참 어렵습니다. 기존 버스에는 편의장치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인데요. 대전시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산문 저상 시내버스를 도입했는데 장애인들이 실제로 타보니 여전히 불편한 게 많다고 합니다. 이선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가 도입한 신형 저상 시내버스입니다. 기존 저상버스보다 길이가 1m가량 긴 12m로 10명 정도 정원이 늘었고 문도 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문은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주로 이용하도록 경사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일반 승객들은 승차 시에는 앞문을, 하차 시에는 뒷문을 이용하도록 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와 유모차 전용석에는 급정거 때 밀리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벨트와 안전바가 설치돼 있고 휠체어는 2대, 유모차는 4대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문이 3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앞뒤로 부산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타기에 편한 것 같아요. 반면 전용석 공간이 좁고 안전벨트 위치도 현실과 맞지 않아 실제 이용 시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고정하고 그다음에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데 그걸 뺐다 넣었다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같이 타고 계신 승객 여러분들도 사실은 되게 불만을 토로하세요. 또 수입 차량이다 보니 정비가 불편하고 가격도 3억 1천만 원으로 기존 저상버스보다 1억 원 이상 비싸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대전시는 이번에 도입된 산문 저상버스 두 대를 둔산과 도안, 대전역을 경유하는 급행 1번과 3번 노선에 투입해 교통약자들을 배려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교통약자들에게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는 신형 저상버스 운행 자료를 분석한 뒤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5%인 450여 대를 저상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